네, 황금 전략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매니저님이 수익을 네. 정말 잘 주고 계세요. 사실 덱스터도 지금 네. 무려 50%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매니저님이 어제 네. 저희가 공략했던 클래시스를 리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뭐 최근에 지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개별주 물론 이제 상한가 가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있었지만 네.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 좀 작전주나 아니면은 뉴스 띄우고 자전거래 돌려서 급등시키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을 어려워할 텐데 일단은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재무 구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우량하고 실적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보합이면 상당히 선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매니저님은 저점에서 또 종목을 잘 발굴해 오셔가지고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덱스터도 지금 50%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잘 순항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필승 테마를 또 공략을 해볼 텐데 네. 이번 주 내내 아바타2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제 아바타2 예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종목들이 좀 떴다가 예. 가라앉은 종목들도 많고요. 이제 어제 이미 급등 나왔던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그 기대감에 8% 넘게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예. 오늘 이제 개인들이 아침부터 붙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털어내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뭐 SFN이나 그다음에 MDS테크 같은 종목들이 네. 좀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이제 아바타로 엮어서 오늘 또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FS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장중에 상한가 아바타로 상한가로 이제 갔는데 상한가가 갔는데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띄워서 갔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FSN의 자회사가 아바타2의 광고 대행을 맡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후속 기사로 사실은 아바타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예. 사실 뭐 투자자들을 좀 기사가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주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네네네. 그래 그 아무튼 장중에 상한가 같다 그래도 종가는 10%에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사 상한 그 아바타 2라는 기사를 띄우고 상한가를 보냈다가 상한가에서 물량을 세력들이 이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정정 보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MDS 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반대로 이제 FSN은 아바타2에서 이제 관련주에서 탈락되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장이 아무래도 좀 혼탁하고 개인 수급이 많이 안 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기사나 이런 걸로 좀 장난치는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인데 바로 이제 12일 날 프랑스에서 국제 재건의 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그 다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재건 관련주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12일 날 그 프랑스에서 국제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이죠. 그래서 예.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지금부터 모아 간다면 충분히 좋은 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 오늘 그 개별적으로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이라는 이런 그 게임이 이번에 또 흥행을 달리면서 오늘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도 넷마블 좀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매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황금 전략이 마지막이니까 네. 또 공략주를 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예. 이슈 중에서 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그 공략할 종목은 바로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로. 자, 네, 재건주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현대 에버다임 그러면 한번 지금 차트 보고 그리고 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재건 관련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8,2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건 관련주는 단기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사실 대부분 손절했거나 그 차트에서 이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건 관련 빈집털이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뭐 세력들은 이런 자리들 좋아하니까 여기서 모았다가 또 12일 날 프랑스에서 재건 국제 재건 회의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뉴스면은 충분히 단기로 한번 띄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미리미리 뉴스 나오기 전에 모았다가 뉴스 나오면 팔아서 수익 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전략 세워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저점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목표가는 15,000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가는 7,000원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목표가 15,000원과 손절가 7,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아침마다도 매일 무료방송을 하시고 네. 또 오늘 저녁에도 무료방송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끝나고 제가 5시에 여러분들 공개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최근에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또 수익을 내는 이런 패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죠? 저희가 필승 공략주에서도 저점에서 잡아볼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투자 인사이트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승 공략주 그리고 황금 전략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